지금 이사 시상이 좋아져서 너희들 험한 짓 안 하고도 먹고 살지. 옛날에는 투겸하는 전쟁이었어. 그 지성이 승님은 어렸을 적부터 그리 날아다녔을 겁니다. 야, 이 자식아, 같이 날았지, 자식아. 혼자 나기가 쉽냐? 준천서 목포과장 원정 등기면서 대가리들이랑 매치 플레이로 발견했어. 친구야, 잘 지내냐? 그려, 난 잘 지내지. 친한 친구들도 만들고 내 새끼들이 치고 소장님도 잘 봐주셔가지고 주먹 자랑하는 꼴 못 보겠어. 무지하게 편해. 바지는 안 벗어요? 그리고 나 이제 손 완전히 씻어버렸다. 발로만요. 보고 싶다잉, 친구야. 나도 잘 지낸다. 요즘 성님한테도 인정받고 조직의 오른팔이 되었어. 누구신가 젊은이는? 성님 오른팔이요. 내가 왼손잡이게. 성님. 이런 깡패 새끼들이 대한민국 공군을 물러보라. 오랜만에 땅이 내려왔더만. 근게 회사 걱정하지 말고 네 몸이나 만들고 있어라. 이? 보고 싶다, 친구야. 잡혀서 산 것인 게 알았어도요. 네가 아는 그놈이 우리가 알던 그놈이 아닌갑다. 이 동지성인네는 어쩌냐고 인사드리고 왔고. 깡패도 아닌데 깡패가 아니라고 갈만이야. 내 친구요. 우리 여기서 나갑시다. 가고 교도소 외벽이 무너져 재소자들이 탈옥하는 영화에나 나올 법한 사건들이 오늘 이곳에서 동시에 일어났습니다. 우리들 요렇게 해갖고 새로운 족보를 맹거는 거예요. 가서 전에 내가 다 만나러 간다고. 뭐 그래야 쓰겄냐. 얼굴 사악기 빠지라고 인정을로 봐. 비가 바람에게 말했습니다. 너는 밀어붙여, 나는 퍼부을 테니.